스크래치 미라마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크레이터 필드와 엘포조 사이를 지나서요. 주마세라 성당을 통과하는 동선입니다. 네. 좋은 태그앱으로 가고 있고! 자, 이런 와중에 멀티서클 게임의 초반 멸망전구도에서 굉장히 강력한 멤버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오른쪽 창고에! 자! 퍼펙틱스! 루루루루루루! 엘포 먹었어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아, 창조 먼저 했어요! 따라가서! 이블리가 룬을 기절시켰습니다만. 자, 일진일퇴예요. 아, 네. 주먹으로 마무리. 주먹도 그리고, 무기죠. 하지만 연막 사이가 좋아요. 아, 서버. 자, 스파이로 기절되면서 2대2고요. 자, 아직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퍼펙틱스가 팀을 구해낼까요, 과연? 자, 살짝 위치 바꿔주고요. 수류탄도 있는데요. 7-8. 자, 이건 못 구했어요. 자, 이러면 서로 반팝니다. 오, 좋네요. 자, 데미지 들어갔죠. 아, 빠졌네요. 진짜 움직임이 기비네요. 위치 계속 바꿔주면서 상대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요. 자, 각을 더 넓게 벌립니다. 성광탄 들어왔어. 성광탄! 아니야! 퍼펙틱스 너무 피지컬이 좋은 나머지 아군을 쐈어요! 와! 잡아냅니다! 미스터 퍼펙트 아군까지 쏴버리는 강력한 공격력! 이야, 이정! 자, 그리고 투척무기도 화염병밖에 없거든요. 오, 체력탄은 순간, 예. 와, 큰 그림! 와, 호지 들어와! 가져갑니다. 자, 한 숟가락. 자, 스피어가 수류탄 던져주고요. 티글트 체력 많이 없거든요. 내려가면서 스피어 좋죠. 아직까지 기절 안 당했고요. 네. 그렇죠. 버텼어요, 스피어. 자, 티글트니 올라오고는 있는데 빠르게. 빼고. 스피어! 이동선! 날카로운 창이 소지 씨의 가슴에 박힙니다. 보였어요. 시간만 끌어줘도 돼요. 예. 시간만 끌어줘도 돼요. 버티면서. 있죠. 쿠킹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도 이 사운드 듣고 돌격! 한번 빠진... 램바가 예, 그렇죠. 뒤에서. 시간 끌어주니까 양각 샌드위치 샌드위치 있죠. 시림지 체력도 빠졌고요. 아오 에도가 빠졌어요. 아, 람보 하킬 났네요. 자, 그래도 스피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에도가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았고 자, 예. 아직까지 개입하는 팀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램바가 램바가 있었어요. 와, 저 램바 위험해. 램바 차굴리면서 빠르게 위빙 차량 아케이드를 통해서 잘 피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장은 주마세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아, 시가전. 예, 미라마 신께서 굉장히 변덕쟁이시네요. 아, 예, 램바 병장이 그렇다면 보여주나요? 여기서 킥스타트요. 오,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이거 마무리 가능합니다. 아, 뒤쪽에서 때려요. 아, 기블리 마무리됩니다. 아, 자, 불이람 유나이티드도 코낙신 선수와 함께 빔에 가고 발을 빔에! 이것도? 오토바이 쓰다가 또! 와! 멋진 샷을 보여줍니다! 아, 이 단계에서 오픈필드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서 오토바이를 탄다? 아, 누워야죠! 비미의 카고팔 손맛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러면 에디가 또 한 번 예.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를! 헬멧 미착용이었나요? 검거됐습니다. 아, 이게... 자, 오스가 이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샷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 근데 헤드한테 맞았어요, 루크. 그래도 일단은 퍼디가 깔끔하게 여기서 자,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네. TSM이 이거 완전히 깔끔하게 막아내면 본인들 게임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퍼디! 이거 라이딩 샷 성공할 뻔했거든요. 예. 그리고 벨프로스 쪽으로 수류탄 갑니다. 퍼디, 수류탄의 마법사. 와, 수류탄. 좀 빠지고 있는데 체력 또 그렇죠. 빠졌어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 세비어가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세비어의 모험 그리고 퍼펙틱스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거 순위 점수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공략하기에도 너무나 부담이 심한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도는 루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단 돌고 있고 릴고스트. 아, TSM 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조금 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아, 릴고스트 후방 봐주는 거 훌륭합니다. 이야, 지금 한 명 기절시켰고요. 릴고스트가 혼자 다 막나요? 와! 와이키카 무카우가 저 멀리서. 아니. 자, 이게... 아크엔젤 프레데터 쪽으로 벽으로 붙겠다는 그런 사인이... 거 같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BBL이 현재 건너지 않고서 퓨리의 움직임을 먼저 주시하고 있거든요. 퓨리가 먼저 아크엔젤 쪽의 틈을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게이밍 쪽으로 돌면은 나 때려주세요거든요. 네. 이거 그냥 돌리면은 근데 이겨내기가 불가능에 네. 가까워요. 자, 차량 사고! 아, 근데 이게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하면서 샤오의 SK일사가 불을 뿜고요. 본네트에 불 붙었고. 네. 이것만 마무리하면 그냥 본인들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비어 선수는 퍼펙틱스 선수가 있는 건물로 진입합니다. 아, 와이키 카모카우 정리. 17게임이 7킬. 세비어 체력 41. 펌프 샷건? 안쪽에서 세비어 샷건이라면 이게 퍼펙트. 세비어가 이기셨어요. 자, 17게임이 먼저 선수를 던지느냐, 팀리퀴드가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걸 막아서느냐인데 먼저 갑니다. 17게임이 네, 먼저 가요. 빠르게 판단했어요. 자, 릴고스트 포탑으로 세워두고 차량으로 붙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머물러서 수류탄에 안 맞는 위치까지. 네. 오토바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고지대에서 릴고스트에 막 대놓고 그냥 나 가요 하면서 오토바이 그냥 땡기는 게 아니라 진짜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류탄! 잘 피해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야 하는 연막탄. 길이 8개! 와, 릴고스트가 놓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MK1세 파괴력 샤오베이 충분히 있고요. 예, 이거 이제 BBL이 이 안쪽에서 아크엔젤을 완전히 정리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맥시 기절입니다. 이거 MK1사 두 자루인가요? 아까 전에 샤오 선수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와, 두 대 박혔어요. 대포예요, 대포. 사운드부터가 두 자루예요. 두 자루네요. 와, 이거는 뭐 이거 팀리퀴드 입장에서는 한 발 한 발이 이거 쇼맨십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K1사 연발이 되거든요. 그게 그루자보다 더 세요. 맞습니다. 네. 최고의 DPS를 자랑하는. 그렇죠. 자, 이비자 수류탄 하나 갖고 있고요. 스매시 선수의 수류탄 아까 제대로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자, 나오는 거 수류탄을 견제를 잘 때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막탄을 그래도 팀리퀴드가 진짜 기가 막히게 깔아주면서 야,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고는 있습니다, 팀리퀴드도. 아, 빌라에서 안 맞는 그 각도를 절묘하게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와, 진짜. 17게임이 이 정도면은 랜드마크 결정전 안 해도 예. 그냥 필드 플레이에서 훌륭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샤오베이의 수류탄이 넥시와 클립을 기절시킵니다. 오늘 에란겔도 훌륭했고요. 17게임이 샤오까지 BBL에게 수류탄을 선물해주면서 첫 체킨과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메르트 기절, CJ도 어렵습니다. 네, 뛰어내려야 하는데 뛰어내려도 17게이밍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수류탄과 여유롭죠. 계속해서 투척무기 활용해주면서 나올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어요, 17게이밍. 그렇죠. 다가옵니다. 네,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있어요. CJ 마무리됐고 나올 곳 정해져 있죠, 그냥! BBL도 어렵습니다. 연막 안에서 메르트는 기절 상태. 아, 샤오의 수류탄. 네, 계속해서 들어가요. 폭격이 쏟아지고 그 안으로 그냥 무한정 사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7게임에! 자, 대본지 안 줄 수 있나요? 자, 이 안에 들어와! 17게임에! 12킬 치킨을 가져가면서 드디어 랭크디 시장 치킨을 보여줍니다. 버투스 프로가 결국 5킬에 순위 점수 2점까지 가져가면서 7점을 또 추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라마 첫 매치이기도 하고 멀티서클 게이밍을 파워그리드에서 전멸시켰다는 게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퍼펙틱스 선수가 순위 방어까지 해주면서 소중한 점수들을 확보해주고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켄젤 프레데터는 탈골지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 22 중반까지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